피부를 급하게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피부결을 어떻게 다듬다듬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한 게 들켰나? 배달의 민족 소리가 딱 인사하자마자 나와버리네. 6회 시켰거든요, 맛있게 먹으려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감자와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자 공손해야지. 세바스찬 귀여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화잘먹 꿀템들을 좀 추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지금도 피부가 끔 뒤집어질 때 사용했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템들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들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몰랐었던 제품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좀 더 사용할 때 쾌감이 있잖아요. 저 유니크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유니크병이 있어서 남들이 안 사용하는 제품 사용하면 약간 쾌락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동안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본 사람으로서 제가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피부를 급하게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피부결을 어떻게 다듬다듬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오늘 피부 민감하시고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몇 가지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클렌저 제품 하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앤트리의 스팟세이버 쑥 파우더 워시예요.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클렌징품과는 다른 파우더 타입의 클렌저거든요. 효소 클렌저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워라.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파우더 타입의 클렌저입니다. 이 세안제는요, 여러분, 피부 고민 중에서도 각질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피지들 있잖아요. 이런 고민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효소 세안제거든요. 얘가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잖아요. 막 가루니까 까끌까끌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물에 닿으면 녹아버려요. 녹아서 이렇게 폼 클렌저처럼 거품이 막 생기는데, 물에 잘 이렇게 녹여서 얼굴에 이렇게 쓱쓱쓱 마사지 롤링 해주다가 씻어내면 와 진짜 피부가 맨들맨들해져요. 광이 싹, 아주 유리 닦기의 고수가 제 피부를 그냥 아주 부드러운 사포로 빡빡 닦아주신 것 마냥 피부가 정말 싹 닦이는데, 그 피부결이 아주 그냥 매끈매끈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클렌저다 보니까 피부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그리고 막 뭉친 각질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너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클리어 토너라고 해요. 보니까 올리브영에 그렇게 베스트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아, 나 진짜 에스트라 제품들 중에 얘가 제일 좋거든요. 진짜 왜 좋은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토너를 유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지성분들, 그리고 저 같은 수부지 피부에게 추천하는 토너예요. 건성분들에겐 안 맞을 수 있어요. 얘가 각질을 눌러주고 각질 정돈을 해주는데 최고의 토너예요. 정말 최고. 그래서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토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얘를 화장실 놓고요, 메이크업 클렌징하고 폼 클렌징한 다음에 닥터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얘로 토너를 해주면 무슨 클렌징 워터 사용한 것 마냥 안 닦여진 피부 노폐물도 싹 닦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약산성이다 보니까 피부에 그 산도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막 해준 다음에 얘로 그냥 살짝 닥터만 자극적이지 않게 해줘도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은 토너예요. 아, 얘는 진짜 이런 영상을 찍으면 꼭 추천을 해야겠다 싶었던 토너였어요. 자, 이번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 제품인데요. 이거는 스킨푸드 거예요.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참 세상 좋아졌어요. 스킨푸드나 뭐 웨티드 막 이런 로드샵 브랜드들 원래 따로따로 매장에서 샀어야 되는데 올리브영에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참 라떼는 말이에요. 일부러 스킨푸드 제품 사려면 일부러 막 홈플러스 가야 되고 일부러 스킨푸드 매장을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좋으시겠네요.
갑자기 라떼는 말이야 시전하고있어. 아무튼 네, 이 스킨푸드의 에센스는요, 제가 최근에 턱과 나비존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요, 한 2주 사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킨푸드의 효자템이 되어가고 있는 이 워터파슬리, 일명 미나리 에센스. 이 미나리 에센스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실제로 피부 피지량 감소 효과를 인정까지 받은 제품이거든요. 저는 예민한 피부에다가 좀 여드름성, 트러블성, 그리고 수부지 피부라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 같은 수부지 피부들은 그냥 물만 왕창 먹여다가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피부 자체가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요 피부결도 상하지 않고 피부 자체가 컨디션이 예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에센스는 막 피부에 여드름을 억지로 막 넣어버리고 찔러가지고 막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피부에 트러블을 관리해주는 그런 에센스가 아니라 피부에 정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건강한 방법으로 피부의 컨디션이 개선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에센스거든요. 이 에센스 제형이 마냥 가볍지 않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제형이에요. 마치 꾸덕한 영양 크림에 수분 앰플을 마구마구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느낌? 그래서 얘를 얼굴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마냥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보습감이 짱짱하고 쫀쫀하게 딱 얼굴에 전달이 되거든요. 진짜 요즘 마구마구 그냥 손이 가는 에센스예요. 사용하는 동안 자극감이란 건 전혀 느끼지 않아서 1차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2차적으로는 사용감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가벼운데도 피부 보습감이 크림 바른 것처럼 확실히 쫀쫀하게 생기고, 제형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샥 얼굴에 그냥 샥샥샥 스며드는 게. 근데 정말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고, 이 에센스 자체를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스킨푸드와 함께 광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센스를 또 제가 지금 딱 추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올리브영에서 증정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1월 안에 에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미나리 워터파슬리 스매싱 파우더, 미나리 스팟 파우더를 같이 증정을 해주고 있대요. 이 파우더도 진짜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스팟 제품 같은 경우에 티트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100%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너무 안 맞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티트리 오일 100% 이런 스팟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런 스팟 제품을 고르는데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 미나리 스팟 파우더는 티트리 오일 이런 게 아닐 뿐더러 제가 진짜 사용을 했을 때 트러블 부위에 잔뜩 올려주고 잠들면 다음날 트러블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얘는 꼭 소개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 에센스를 구매하면 이 스팟 파우더까지 이렇게 같이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걸 어떻게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에센스와 사용하면 정말 찰떡인 이 미나리 토너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 기획 세트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예민한 피부이신 우리 미우들과 저, 이런 제품들 사용해서 피부 컨디션 쫙쫙 끌어올리자고요. 아무튼 다음은 요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제품명이 스트라이덱스 패드인데요, 센서티브예요. 제일 그 살리실산 성분 아시죠? 트러블 개선할 때 필요한 성분 중 하나인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인데, 그 성분이 제일 약한 버전이에요. 얘가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센 게 빨간색인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파랑색, 그리고 얘가 제일 민감성 분들을 위한 제일 약하게 나온 센서티브 버전인데, 얘만 한국에서 살 수 있고 그 윗단계는 해외 직구로 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는 이 센서티브 초록 색깔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좁쌀 패드는요,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냥 가운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시절부터 제가 좁쌀 여드름, 그리고 그냥 피부 트러블 났을 때 사용을 했던 패드예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가, 원래 여러분 스킨케어 제품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 스킨케어 제품도 항상 라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같은 성분으로라도 그냥 제품을 바꿔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얘를 사용을 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어느 순간 좀 효과를 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외면을 하고 살아왔었죠. 그동안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처음에는 트러블 나고 막 이렇게 각질 올라와서 진짜로 막 여드름이 막 마구마구 나고 이럴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라 어디 가서든 얘를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얘는 진짜 효과를 제가 제대로 본 패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부지 피부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세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로산 세럼이고요. 안 좋은 성분들은 죄다 안 들어가 있는 세럼이에요. 노 보이세요? 노 미네랄 오일, 노 알코올 막 이런 거 다 적혀져 있거든요. 진짜 성분 착한 세럼이에요. 얘는 속건조를 그냥 확 해결해줄 수 있는 속보습 짱짱맨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부에 물 먹이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는 진짜 속보습 개선을 위해 태어난 앰플입니다. 저는 수부지다 보니까 항상 속건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이나 스킨케어 해줄 때나 속보습을 무조건 잡고 가고 속보습을 무조건 케어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다이브인 요 세럼이 제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세럼이거든요. 저는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살고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 그 제 앰플 창고에 넣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새우깡처럼 계속 손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이런 아주 그냥 바로 흘러내리죠. 맑은 묽은 아주 약한 점성이 있는 콧물 제형의 세럼이고요. 제형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전혀 뭐 끈적이지도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아무 때나 사용해서 두 번씩 세 번씩 레이어링하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세럼입니다. 민감성이신 분들이나 뭐 지성분들, 건성분들, 수부지분들 다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해봤으면 좋을 그런 세럼입니다. 그리고 스팟 제품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트러블레스 스팟 젤 크림이고요. 국소 부위에 사용하는 트러블 관리할 수 있는 젤 크림이에요. 향은 확신의 티트리 향이에요. 그냥 티트리 성분으로 이루어진 젤 크림인데요. 얘가 뭐 티트리 그 자체가 빠방하게 들어있어서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을 정도의 티트리 추출물이 트러블 부위에 촉촉하게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면서 트러블을 관리해주는 젤 크림이에요.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해주냐면 항상 스킨케어 다 해준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얘를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런 스팟 파우더 제품을 콕콕콕 찍어 올린 다음에 잠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음날에 정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막 갑자기 썩났던 여드름들도 확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항상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수분크림 마냥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각질 품고 올라오는 여드름들도 잠재워주면서 진정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젤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내돈내산템으로도 추천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그 여드름 딱 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잡아주기에 딱 좋아요. 좁쌀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이거 당장 바로 구매하러 가세요. 올리브영에. 진짜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 잘 먹는 꿀템 중 하나인 요 닥터자르트 포어 레미디 스무딩 프라이머 추천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는요, 말 그대로 프라이머. 모공과 요철을 커버해주는 프라이머 용도로 나온 제품인데 민감성 분들,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 가뜩이나 모공이 막혀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수인 프라이머입니다. 왜 필수냐면요, 얘가 실리콘프리거든요. 90% 이상의 워터 세럼 성분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머예요. 그냥 기초 제품이겠죠 뭐. 그렇지만 프라이머 역할은 하는, 진짜 하는 제품이에요. 실리콘프리가 뭐가 좋냐면요, 실리콘이 뭐냐면 그 진짜로 모공 막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프라이머에 들어있으면 모공과 요철을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용도로 많이 그 성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공을 막다 보니까 저 같은 이런 트러블성 피부분들에겐 피부 고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러블로 막 고생할 땐 저도 프라이머를 최대한 피하는 편인데 닥터자르트에 요 프라이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호다닥 가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언젠가 꼭 추천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톤이랑 결정리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만 제형 자체가 선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기초 제품의 제형이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전혀 답답함이란 게 1도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되게 촉촉해요.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모공과 요철이 아주 얇고 가볍게 커버가 되는 프라이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딱 추천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끄지 마세요. 이거는 이즈앤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입니다. 오늘따라 이즈앤트리 제품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즈앤트리랑 아무 관련 없는가 알아주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이 겔크림 이거는 제가 이번에 광고한 제품이에요.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이 겔크림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인연이 닿아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겔크림이거든요. 이게 흔적 케어를 해주는 겔크림이에요. 피부톤 그리고 잡티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 보습감, 진정
보완까지 해줄 수 있는 수분크림이거든요. 얘는 제가 왜 추천을 하고 싶었냐면 사실 제가 여기 그 여드름 흉터가 되게 크게 진하게 난 게 있었어요. 정말 진하고 복점처럼 진짜 색도 침착도 확실히 돼버려가지고 손도 못 대던 그런 흉터? 여드름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 겔크림 한 두 달 사용했다고 그게 확실하게 그냥 옅어진 거예요. 제가 많은 잡티 제품들을 사용해오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육안으로 잡티 케어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 제품은 이 겔크림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 뭐 건성 상관없이 무난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마지막 단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제형은 진짜 젤 제형인데요. 가볍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겔크림이라서 아주 그냥 보습감이 쫀쫀하게 쫙 깔리는 그런 겔크림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8가지 정도? 맞나요? 8가지. 네, 8가지, 무려 8가지를 좀 추천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정말 저처럼 수부지, 그리고 트러블 피부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피부 자극에 취약하신 분들, 이 세상 자극은 내가 다 받는구나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제품이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